아,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천만입니다. 어디 뭐 좋은 하루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보니까 코스피가 영 힘이 없어요. 보니까 미국 증시가 워낙 빠지다 보니까 역시 코스피도 나름대로 처음에는 쭉 빠졌더라고요. 쭉 빠지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해가지고 현재 코스피가 0.16% 정도 상승 중에 있어요. 다시. 코스닥도 0.34%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시간에 빠졌을 때 잽싸게 들어가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. 보니까 하여튼 뭐 그때 뭐 매스타임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용기 있는 자고 어떻게 현명한 분일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타이밍을 잡는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보니까 한 82,200원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. 아침에 좀더 빠지더니 지금은 그냥 현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. 그래서 근데 큰뭐 상승이나 뭐 그런 하락은 없을 것 같고 거의 보니까 어제 그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. 보니까 한 1, 200원 정도에 오차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어제 잠시 보니까 그 미국 그 행정부가 그 부자 증세를 곧 내놓을 것이라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주춤거리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다우존스 그 지수가 전장보다 0.94% 떨어져가지고 33,815.90이 거래를 마쳤어요. S&P 500 지수도 보니까 4,133.98에 마감을 했고 0.92%도 내렸고요. 나스닥도 0.94 거의 다한1% 가까이 다 지금 급락을 해버렸습니다. 그래서 13,818.41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아침장이 영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. 쓱 빠지니까 역시 미국 증시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오전까지만 해도 주요 기업들의 1분기 호실적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하거나 보합세를 보이던 그 주요 지수였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뜬금없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큰 폭으로 올릴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. 블룸버그 통신에서. 그다음 급격히 그냥 하강 곡선을 내려꽂더라고요. 그러니까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이죠. 10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? 한 12억 되겠나요? 그 자본 이득 세율을 현행 20%에서 39.6% 거의 두배 가까이 올려버리는 겁니다. 세금을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결국 휘황청거리는 거죠. 한계 소득 세율도 기존 37에서 39.6%로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.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과를 늘려가지고 그돈 가지고 보육료하고 교육 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지원으로 활용하겠다. 뭐 이런 구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자본 이득세 인상은 주식 투자자들의 매매 차익 중 상당 부분을 연방 정부가 거둬간다는 의미여서 월스트리트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CNBC 방송이 지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뭐 크레셋 캐피탈이죠. 거기서도 이제 얘기를 하네요. 보니까 CNBC 방송에다 고소득층에 대한 자본 이득세율이 두 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소득이 높은 장기 투자자들은 상당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. 이 계획이 내년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은 해당 투자자들이 올해 주식을 팔 것으로 예상된다.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. 특히 성장주들이 자본 이익세 인상으로 매도 압력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네요. 성장주들 조금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테슬라, 아마존 이날 3.3%, 1.6% 각각 떨어졌어요. 최근 나스닥의 직상장은 미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5.9% 급락해가지고 주당 300달러 선이 무너졌다고 합니다.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 증시가 이제 휘황청해가지고 꺾여가지고 내려간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까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힘을 좀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좀 아쉽습니다. 현재 삼성전자는 그래요. 흐름이 82,2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잠시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36만 주 정도 지금 매도 중에 있고 지금 기관이 한 9만 4천 주인데 보니까 웃긴 게또 지금 현재 잠시 연기금이 한 7만 주 정도는 지금 매수하고 있더라고요. 매수 잘안 하는 연기금인데 참 어이없게 지금 연기금이 또 매수를 좀 약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러다가 나중에 또 오후장에 냅다 팔고 튀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하시고 현명하게 접근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. 지금 보니까 뭐 83,2300원, 4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금세 복구될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거의 막 보합권에서 아니면 플러스 1, 200원 정도 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82,300원, 82,200원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운 좋으면은 8만 뭐한 1, 200원 정도 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
우선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우선주도 지금 74,800원 정도 하는데, 또한 74,800원에서 뭐, 74,900원 정도? 한 플러스 마이너스 1, 200원 정도의 그런 횡보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 같아요. 보여줄 것 같고, 일단은 지금 그렇습니다. 하여튼 뭐, 썩 그렇게 흐름 자체가 유쾌하진 않아요. 여러분들, 유쾌하진 않고.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또 이제 오늘이 또 기회다 생각하고 또 줍줍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. 줍줍하신 분 있을 텐데 여러분들 너무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요.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자꾸 횡보할 때는 좀 약간 내려갈 때도 있고 오르갈 때도 있는데 제가 할 때는 횡보 구간에서는 그 전략적으로 봤을 때 파란 불일 때만 조금씩 조금씩 사시는 게또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수량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는 것도 좀 약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? 뭐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. 뭐 여러분들한테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, 여러분들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하면 댓글에다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. 남겨주셔서 서로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. 좋겠고. 지금 뭐 삼성전자가 앞으로 뭐 투자할 것들이 많아요. 투자할 것들이 많아가지고, 앞으로 뭐 이제 뭐 70조 정도 투자한다고 하니까 좀더 좋은 결과 오지 않겠습니까? 많이 올것 같은데, 여러분들. 투자를 해야지 뭐또 새로운 돈을 벌수 있지 않겠어요? 요즘은 투자 안 하면은 지금 힘들어요. 보니까 상당히 힘들고, 지금 워낙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, 내가 볼 때는 참, 아무튼 이 험난한 시기를 우리 삼성전자가 아주 그 멋지게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현재 뭐, 이재용 측 관련된 그 재판도 잘 풀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진짜 보니까 또 갤럭시 S21이 이제 조기 출시해가지고 뭐 통했다고, 그래서 1분기는 애플 제쳤다.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나마 좀 가성비로 약간 좀 승부수를 띄운 것 같아요. 근 대신 3위에서 5위는 거의 중국산이 꽉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앞으로 이제 중저가 라인 폰을 제대로 이제 대응을 안 하면은 이제 중국한테 이제 뺏길 것 같습니다. 내가 볼 때는 참그 스마트폰도 어중간하게 있으면은 참 힘들 것 같더라고요. 아주 확실하게 고급 라인으로 고급 라인 나가든지 중저가 라인도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잘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 이렇게 또 금요일인데, 금요일 장이 여러분들한테 또 뭔가 기쁨이 가득한 장이 돼야 할 텐데, 뭐, 시원하게 오르질 못해가지고, 좀, 기분이 씁쓸한 분도 있겠지만은, 여러분들 한번 좀더 지켜봅시다. 지켜보고, 일단은 뭐, 횡보하는 구간이 좀 약간 길 수도 있어요. 전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데, 한 2분기까지도 갈수 있는데, 한 2분기 말 가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. 이제 공매도도 들어오고 하면은, 뭐, 삼전이 뭐, 주가 떨어지진 않겠지만은, 그 박스 흐름은 약간 좀, 지겨움이 이제 계속 오지 않겠는가. 그러다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또 이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매력이 떨어지겠죠. 점점점 매력이 떨어지면은 그 틈을 타서 이제 우리 외인들과 기관들이 이제 매수를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어느 정도까지 털어가지고 이제 외인 기관이 들어와서 이제 약간 또 주가도 올려놓고 그리고 또 팔고 올리고 팔고 올리고 뭐 그런 전략으로 가겠죠. 이제 그런데 노란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의 그 현명한 판단과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. 그래가지고 그걸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매 그 기준 철학 잘 지켜가지고 삼성전자 투자하는데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간략하게 이번 시간 마치고요. 나중에 뭐 오후에 한번 여러분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